신경외과 내시경 수술 환자의 퇴원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내시경 수술을 받고 퇴원하시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퇴원 후의 생활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원만하고 신속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코 속의 상처가 아무는 수술 후 한 달 정도까지는 마른 오징어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딱딱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원 후 특별히 제한하는 음식은 없으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변비를 예방할 수 있는 채소, 과일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은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삼가도록 하십시오. 수술 후 원활한 회복을 위해 술과 담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및 일상생활, 맨손 체조, 산책 등 간단한 운동이나 청소, 설거지 등 가벼운 일상활동은 원만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술 후 한 달 정도는 과격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나 성생활 등을 피하시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및 샤워. 퇴원 후 한 달까지는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머리를 감지 마십시오. 머리에 수술 상처가 없는 경우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서 머리를 감을 수 있는데 머리에 봉합사가 있는 경우에는 봉합사를 제거하고 3일 후부터 머리를 감을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을 제외한 샤워는 환자분의 몸 상태에 따라 원하시는 때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목욕은 수술 한 달 후부터 가능합니다. 수술 부위 상처 관리. 코의 수술 부위가 아물 때까지 수술 후 한 달 정도는 코를 풀거나 후비면 안 됩니다. 병원 방문. 퇴원 시 지정해드린 날짜에 외래를 방문하십시오. 한편 의식 변화나 사지 허약감, 심한 두통, 구토, 경련 등이 나타나거나 시력이나 청력 등의 감각 변화, 소변량의 증가, 맑은 콧물이 흐르거나 목으로 액체 같은 것이 넘어가는 느낌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문의하거나 응급실로 내원하십시오. 지금까지 퇴원 후의 생활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